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인 익스체인지 온라인 메시지가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안태윤입니다. 컨텐츠의 내용을 보시면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되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메시지가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동으로 메시지를 이동 또는 복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PAC 파일에서 메시지를 가져오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 정책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받음 편제한 규칙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이동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메시지 또는 이동하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슬라이드 장표를 보시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보관 사서함이 활성화가 되면 기본 사서함과 우측의 화면을 보시면 온라인 보관 사서함이라는 두 개의 항목을 보게 되겠는데요. 사용자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이동이나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관 사서함은 아웃룩이나 아웃룩 웹에서 사서함 루트에 다른 사서함으로 표시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죠. 아웃룩에서 본 내용은 온라인 보관함으로 표시가 되고요. 웹에서 보는 내용은 원본 위치 보관으로 이름이 틀리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ST 파일에서 메시지 가져오기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그 PST 파일이 이제 아웃룩에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PST 파일에 관한 메시지들을 보통 이 PST 파일은 이제 그 위치가 PC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서버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서버에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용량 문제로 인해서 PS 파일을 그 업로드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요. 이제는 보관 사서함을 사용함으로써 PS 파일을 온라인 보관함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PS 파일을 아웃룩 웹을 사용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웹 기반이고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파일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일을 웹 기반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존 정책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책은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기본으로 할당된 기본 보존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모든 메시지는 자동으로 사용자의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사서함에 이제 메시지가 많다면 그 메시지를 이제 그 보관 사서함을 키게 되는 거죠. 활성화를 해주면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메시지들을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보관함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기본 사서함이 있고 기본 보존 정책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 태그라고 합니다. 개인 정책이죠. 화면을 보시면 상위 폴더 정책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2년 이후에 모든 메시지를 다그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용자는 보관 사서함에 2년이 아닌 1년 것만, 1년치만 가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는 사용자가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하지 않게끔도 할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음 이 버튼을 누르면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이 되지 않고 항상 기본 사서함에 남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자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어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받음 편제한 규칙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이동이나 또는 복사를 할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웃룩이나 아웃룩 웹에 메시지를 보관 사서함으로 직접 이동하거나 복사하기 위한 받음 편제한 규칙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웃룩 규칙을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보관 사서함으로 규칙을 생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본 사서함에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고 그 메시지를 다른 폴더로 이동을 하고 난 후에 그 폴더에 별도의 정책을, 개인 정책을 주는 거죠. 개인 정책을 주게 되면 아웃룩 규칙을 통해서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보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보관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delete라고 되어 있어요. delete. 이거는 보관 사서함에 설정하는 내역들입니다. 보관 사서함에 개인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delete라는 얘기는 영구적으로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personal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1년 또는 5년 기본으로 정책이 들어가 있고요.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을 전혀 하지 않게끔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복구된 항목을 14일 이후에 복구된 항목으로 이제 그 이동시키는 정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이제 보존 정책이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기본 정책에는 아까 그 보관 사서함에서 설정하는 정책 이외에 기본적으로 사서함에서 설정하는 기능들에 대한 내역입니다. 1년 후에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 또는 5년 후에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 또는 개인 보관함으로 이동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이런 개인 태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개인이 스스로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 정표였습니다. 그럼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웃룩 화면입니다. 그리고 보관 사서함이 있는 화면이고요. 보관 사서함이 설정되어져 있는 사서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기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용자 사서함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보관 사서함이 켜있게 된다면 아웃룩 웹에서는 이름이 다르다고 했죠. 원본위치 보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보관 사서함에 2년 이후의 데이터, 지금 현재 2018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2년 이후의 데이터를 이쪽 보관 사서함으로 다 이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인위적으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만들어진 폴더들도 다 자동으로 보관 사서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정책이 있는데 받은 편제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정책 할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보관 정책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1년 또는 5년 아니면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개인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관 사서함 밑에 받은 편제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역시 정책 할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딜리트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 이후 아니면 한달 이후, 6개월 이후 메시지를 보관 사서함에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난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 소개한 소송 보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메시지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소송 보류가 켜 있으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에피소드 두 번째인 익스체인지 온라인 메시지가 보관 사서함으로 이동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인 PST 파일로 e-discovery 검색 결과 내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